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견성 또는 각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찾는 주인공을 찾는 것과 같은지요. 그리고 6조 단경에는 견성을 단박대침, 그러니까 전호동수라 하셨는데 이 주인공은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것인가요?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공이 자체가 즉 말하자면 전부 공생으로서 공용을 하고 돌아가는 이 자체를 즉 말하자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자 모두가 천가지 만가지 그 마음으로부터 나와 돌아가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탤런트들이 주인공을 내쉬어서 하면은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어요. 영화에도. 그러듯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생멸에 대해서도 죽고 사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지금 주인공 찾는 것이 바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수억급 광년 전서부터 끌고 다니는 자기 근본적인 주인 자기랍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죠. 그래서 그럼 돈수가 다르냐? 돈호가 다르고 점수가 다르냐? 그게 아닙니다. 합과 도와 다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교는 둘이 아니다. 겁니다. 이 모두가 점수는 우리가 탑을 쌓으려면 하나하나 벽돌을 갖다 놓습니다. 돌을. 그 돌을 갖다 놓는 과정은 점수라고 한다면 탑이 딱 돼서 봉오라지가 딱 올라갈 때는 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탑 쌓는 데는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우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시면 우리가 지금 한 마음에 지금 우리 맷돌에도 신봉이 있습니다. 신봉을 끼어야 아래의 신봉을 끼어야 물질이 들어가서 달리죠. 그래서 물질과 맷돌과 물과 모든 인연에 따라서 그게 합세가 돼가지고 돌아가서 그게 갈려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해서 나오듯이 신봉은 움직이질 않아요. 신봉은 움직이지 않고 맷돌만 괜히 돌아가죠. 그러는데도 물질이 다 갈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그 신봉이라는 것은 힘만 가하지 힘을 가하지 이 맷돌과 같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주인공은 힘만 가하는 거지 우리 마음을 내서 돌아가는 거는 맷돌 돌아가듯 한다. 우리 이 몸뚱이도. 그래서 마음을 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거를 해야겠다 하고서는 하는 게 맷돌에 꼭 물건 넣는 거와 같다. 물건을 넣어서 거기서 갈려 넣을 때를 기다리면서 이게 넣고 또 이렇게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고 가죠. 그런데도 그 신봉은 꿈쩍도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영원한 자기의 참 주인공을 진실이 믿고 진실이 발견하라. 본래 없는 게 아니라 찾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거니까 발견하라. 대답이나 그 묻는 말에 대답이나 제대로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큰 손님께서는 저희에게 세 번 죽어야 하는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한 번 죽을 때의 변화됨이 무엇인지 주인공 공부를 하여 단계적으로 듣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단계조차도 그냥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나를 발견하려고 모든 걸 거기다 놓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모든 걸 한 군데다 놓고 내가 고정된 게 없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쑥 없어지죠. 아버지로 남편으로 뭐 이걸로 저걸로다가 한 마음의 신봉으로다가 모든 게 매사게 돌아가니까 그 신봉을 따진다면은 신봉은 어느 편에 쓸 수도 없으니까 없는 거죠. 아니 신봉은 어느 편에 쓸 수도 없죠. 그냥 돌아가는 맷돌에 의해서 그냥 우뚝 섰으니까. 예? 어느 편에 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까지 침투할 때까지 죽어야 한다. 그 어떤 걸로 심을 수 없는 것이 그 도리를 아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내가 죽어서 두라는 도리를 알고, 또 세 번째, 내가 죽어서 두라니게 낮추는 거. 왜? 법신, 보신, 응신으로서의 모든 그 내아님이 없이 낮추는, 부처님께서 돼지를 건지시니까 응신이 돼가지고 돼지한테로 들어가가지고 너무 오래 있으니까 물들까봐 걱정이 된다고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돼서 들어가야 정력을 느끼지 않지.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돼지가 알면 저항력을 느껴서 못 받아들이죠. 뱀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저 목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용신이 돼서 들어가야 용신이 제값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체 응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또 두 번 죽어서 나를 두라닌 도리를 모든 전체가 두라니게 돌아감을 알고 세 번 죽어서 모두가 나님이 없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나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또 세 번 죽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본다면 이게 깨닫는 것도 소홀합니다. 아주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20년, 30년, 40년, 50년 있어도 이게 뭐고 하고선 수박을 놓고서 이게 뭐고 하고 우직을 내고 아무리 흘려가도 수박인 수박인데 맛은 모른다 이거. 그냥 무조건 하고 죽고 사는 거를 버린 채 그냥, 그래서 맛을 보는 것이 바로 1단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아니면 우리가 전체 식구가 죽는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말고, 도로에 세워놔도 살아요. 이 도리를 발견하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은 어떻게든지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든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잠시 산다 하더라도 삶을 몇번을 느끼게 하면서 갈 때는 콩깍지 익어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툭툭 콩이 떨어지듯만 콩이 익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 공부를 잘 못해서 읽질 않으면은 콩깍지가 읽질 않은 것과 같아서 그 콩깍지 속껍데기가 붙어서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냥 고생을 하는 것과 같다, 이거.